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이 하나의 역사죠. 역사. 그래서 이 역사 위에 하나님의 또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거잖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히스토리, 이건 이제 역사란 뜻이잖아요. 근데 실질은 그런 거 아니고, 스토리. 그분, 히스는 그분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역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근데 이거를 성경적 관점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죠. 그냥 히스토리다. 이렇게 그냥 지나간 하나의 역사로 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한 1500년 정도 이렇게 보는데요. 기록된 기간. 성경이 기록된 기간이 1500년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이렇게 편집이 됐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순서를 주신 게 아니라, 성경을 주셨는데 그거를 기록한 사람들,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편집을 하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배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우리가 성경적인 기본 위에서 그 역사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집에 계신 분들은 일직선상에 이렇게 한번 선을 한번 쭉 한번 그려보세요. 선을 그려보면 이게 11단계 혹은 12단계로 우리가 구분을 할수 있는데요. 처음에 이 시대를 우리가 창조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런 시대.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장, 3장. 이 안에는 타락이라든지, 타락. 하나님의 창조부터죠.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 이런 것들이 이제 사건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됐죠.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다음에 또 이거 끝나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 창조 시대라고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한눈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창조 시대는 사건 중심으로 해서 창조, 타락, 그 다음에 홍수, 바벨탑까지 여기 큰 사건들이 굵직굵직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있는 것이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이건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인데요. 족장, 아브라함이 족장이에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의 이제 족장, 시족사회 있잖아요. 시족사회. 그래서 족장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분들은 족장이에요, 족장. 그래서 이 시대, 창세기 12장을 아이야요. 한번 해보세요. 아이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분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분들을 우리가 요셉까지 족장이라고 그래요. 족장 시대라. 그래서 외울 때는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이야요, 아이야요, 아이야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노예 시대라 그래요. 노예 시대. 여기는 이제 야곱의 아들, 야곱과 그의 아들 72명, 73명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가 살죠. 그러면서 거기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때를 노예 시대라 그런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때는 하나의, 이때까지는 족장이라고 하는 시족 사회의 가족 중심의 사회였다고 한다면,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큰 민족이 애굽에서 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때는 이제 하나의 민족 공동체가 된 거죠. 민족 공동체. 그래서 그 이름을 뭐 이스라엘이라. 애굽에서 해방을 하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410 또는 430년. 그렇게 430년으로 보는 게 좋겠네요. 400년에서 430년인데 최대 보면 430년입니다. 43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요. 출애굽. 출애굽이란 말은 엑소더스, 해방. 그런 뜻이 엑소. 출애굽 시대다. 출애굽 시대. 요거 이때는 이제 광야를 지나게 되죠. 요거를 다르게 말하면 광야 시대라 그래요. 요것이 약 40년간 됩니다. 광야 시대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여기를 나와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쭉 오는 거죠. 여기가 마라고요. 여기가 신광야고.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그리고 여기서 1년 8개월을 머물면서 십계명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모압이죠. 이 기간, 요 기간을 우리가 보통 출애굽 시대다.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광야를 지났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때를 광야 시대라고 말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광야 시대. 네, 잘 보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착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모압에서 있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를 우리가 보통 가나안 정복 시대라 그럽니다. 가나안을 모세는 모압 여기 모압 여기서 죽고요. 제2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주일 저녁에 우리 공부하고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에는 이게 가나안이라고 이렇게 길습니다. 가나안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남부를 공격하고요. 나중에는 이렇게 여기 중부를 정복하고 남부 정복하고 나중에 북부 정복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 땅을 다 분배를 하게 되죠. 그 시대를 우리가 보통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신명기거든요.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어떻게 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그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 있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이미 시내산에서도 십계명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타락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 떠나고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처럼 살기 시작하고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을 숭배하고 그래서 나라가 사실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때를 우리가 사사시대라 그래요. 사사시대가 약 370년간 지속이 되고요. 사사는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족장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란 말은 원래는 그 군대 지도자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13명에서 14명의 사사를 세우시고 이들을 통치하게 하시는데 계속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또 타락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받고 회개하고 돌이켰다가 또 아프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 평안하면 다시 또 타락하고 이것이 7번 7사이클을 돌아가 7번 370년 동안 7바퀴 도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사기에 2번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다 각각 제각각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 370년 동안 사사시대를 지나가게 되고 마지막 사사 또를 우리가 보통 선지자라고도 하는데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또 첫 번째 선지자이기도 하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70년에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해요. 이 사사들이 이렇게 통치하는데 주변의 나라들은 다 왕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사실은 그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의식하지 않고 그래서 살아서 그런 거지,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셨죠.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이들은 보이는 왕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왕을 구하는구나, 내가 왕인데 너희가 왕을 구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세요.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이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그때 이거를 우리가 왕국시대, 이때는 나라가 하나였었죠. 그래서 이거를 통일왕국시대, 통일왕국시대. 사울이 40년 통치를 했고요, 다윗이 40년 통치를 했고요, 솔로몬이 40년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는 총 120년간이었다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나라가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에 이어가면서 이제 원래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구했기 때문에 사실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긴 했지만 사실 사울을 주신 그 의도는요, 사실은 이게 잘못 구한 거예요. 잘못 구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데 40년 동안 사울이 엉터리 정치를 합니다. 엉터리 정치를 하면서 이 백성들이 완전히 고통당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권을 다윗에게 주셨다가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주신 이 120년 동안의 통일왕국 시대가 지나고 마지막 솔로몬이 참 정치를 잘했는데요, 솔로몬의 정치 나중에 공부합니다.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이 전반기가 있고 후반기가 있어요. 이 전반기는 전성기라 그러고 후반기는 후퇴기라 그럽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에 가서 아주 타락을 하죠. 타락을 합니다. 그랬던 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지혜를 구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도 기록하게 하시고 전도서도 쓰게 하시고 아가서도 쓰게 하신, 그거는 다 솔로몬 왕의 전성기 때 쓴 거예요.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마지막에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렇게 죽어요. 근데 솔로몬이 죽은 후에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거든요. 르호보암이 아버지를, 그때 당시는 이제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이어받는 세습제, 왕의 세습제였거든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르호보암이 한 것이 뭐냐면, 우리 이번 주일날 공부할 거거든요. 내일 오전 예배 때 이 말씀 드릴 건데,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해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하면 좋겠나. 그래서 처음에는 나이가 들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솔로몬 왕의 조언자들, 그 지혜자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당신은 겸손하게, 정말 백성들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통치를 하라고. 근데 왠지 모르게 르호보암이 그게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또래 젊은 사람들을 찾아가요.
또 이렇게 조언을 구해요. 내가 왕이 됐는데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지도하면 좋겠나. 그런데 들이 아주 박력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는 이렇게 이렇게 했지만 당신은 이 백성들을 아주 강하게 통치를 해야 된다. 아주 강하게 통치하지 않으면 이 백성들을 통치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박력 있게 하라고 인간적이죠. 그렇게 조언을 하니까 르호보암이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청년들이 자기 또래 나이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박력 있는 말, 사람이 그렇잖아요. 박력 있는 말을 더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 젊은 사람들의 그 조언을 듣고 이제 나라를 세게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굉장히 강하게 통치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요. 아, 우리가 이 르호보암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무슨 르호보암과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에게 가기 시작하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왕족도 아닙니다. 느밧이라고 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아들인데 평범한 사람의 아들인데 백성들이 열두 지파 중에서 열 지파가 여로보암에게 가고 두 지파만 르호보암을 섬기겠다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분열 왕국 시대라 그래요.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북을 뭐라 그래요? 북을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그 다음에 남을 유다라 그래요. 여기가 이제 그래서 이때부터 나라가 분열이 되게 되는데요. 북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가 수도였고요. 남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좀 잘 쓰셔야 돼요. 사마리아인데 여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여기서부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북왕국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게 208년 동안 지속이 돼요. 208년 동안 19명의 왕이 통치를 합니다. 굉장히 많죠. 첫 번째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여로보암 1세. 나중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을 2세라고 해요. 동명이인이죠. 1세, 2세 그럽니다. 208년 동안 19왕이 통치를 하다가 주전 721년 내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여기는 아주 끝나버려요. 여기는 멸망했다 그럽니다. 이때부터는 북왕국에 대한 역사가 성경에 없어요. 왜냐하면 망했으니까 이미 다 끝났어요.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는 위에 있는 나라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왕국은 여기보다 조금 오래 있었죠. 20명의 왕이 통치를 하면서 343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343년 동안 20명의 왕이 남왕국 유다를 통치하다가 남왕국 유다는 망한 것이 아니에요. 586년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여기 우리나라로 하면 중동 지역이거든요. 이쪽이 근데 멀리 있던 바벨론 군대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끌고 와서 유다 백성들 5만 명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까지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이제 바벨론 포로시 다 쓰셨나요? 이거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다 쓰지 못하신 분은 나중에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유튜브에서 보시고 정리를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평생 머릿속에 왜 어디 저 지금 원고 하나도 안 보잖아요. 원고 하나도 안 보고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 다 그냥 꺼내놓는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윤곽은 잡고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분열왕국 시대
북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고 수도는 사마리아라 그랬다. 그래서 이 나라는 북왕국은 208년 동안 19명이 통치를 하다가 조선 722년에 21년 혹은 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다. 남왕국을 유다라고 말했고 여기는 343년 동안 20명의 왕이 통치하다가 조선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 이거 지우겠습니다. 여기 또 써야 되니까.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거리가 이제 살아요. 그래서 이때를 바벨론 포로 시대라 그래요. 바벨론 포로 시대. 이때는 분열 왕국 시대. 여기는 바벨론 포로 시대. 이 기간이 70년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이게 징계예요, 징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겁니다. 징계를 받고 70년 동안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어 뺏겼죠.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을 해와가지고요. 그들을 다 느부갓네살 왕과 군대들이 바벨론으로 끌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물론 끌어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 다 불태웠죠. 짓밟았죠. 예루살렘 성, 그 다윗 때부터 쌓아온 그 다윗성이라고도 하는데 예루살렘 성 다 무너뜨렸죠. 그러니까 뭐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나라를 다 짓밟아버리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끌어갔어요. 그리고 말을 다 바꿨어요. 이름도 다 바꿨어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어른들의 이름이 다 바꿨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 보면 뭐 미야코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됐고 말도 바꾸고 완전히 거기서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최대 많이 들어오셨네요. 43명이 들어오셨는데 사실은 200명이 지금 넘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포로에서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70년이 딱 차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 기간이 70년일 거다. 70년이 마치시니까 정확하게 유다 백성들은 사실 바벨론에서 살면서 자기들이 언제 해방될는지 뭐 전혀 상상도 못하고 완전 절대 절망의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간 70년이 딱 차니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미리 이렇게 알려주세요. 미리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70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받았어요. 70년이 차면 다시 보내실 것이다. 70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귀한 시대라 그럽니다. 주전 586년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도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신기합니다. 이 돌아올 때도 귀환할 때도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돌아와서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된다 그랬어요. 3차에 돌아오는데 첫 번째 돌아와서 한 것이 뭐냐면 수로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 재건 공사를 하고요. 두 번째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 부흥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때는 성벽 재건 공사를 하죠. 성벽 재건 공사는 의외로 빨리 끝났어요. 52일 만에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가 거기까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계스가랴 말라기가 이제 거기서 끝나요. 말라기까지 여기 끝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 시대가 오기 전에 신고약 중간 시대가 있는데 400년입니다. 400년. 재밌죠?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우리가 어디 가서 누가 이렇게 뭘 물어보면 잘 여기까지만 할까요? 한 번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창조시대에 기록된 성경이 뭐냐? 이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 뭐냐? 노예시대를 바탕으로 하는, 배경으로 하는 성경이 뭐냐? 이게 다 있거든요. 이거 해야 됩니다. 반드시 안 돼요. 분약 39권을 이렇게 탁 그 역사적인, 이런 역사적으로 수평선상에 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올려놓고, 어디에 해당되는가. 예를 들어서, 바벨론 포로 시대에 기록된 성경은 에스겔서, 다니엘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를 읽을 때는, 아, 이 성경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기록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읽으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의도라고 합니다. 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의도라는 말은요, 의도. 이게 뜻, 의자고요. 뜻의 자고, 도자가 그림 도자예요. 그림 도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림 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림이란 뜻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다 들었어요. 근데 인수격으로 잘못 해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역사적인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나 또 컬처, 문화적 백그라운드나 지오그래피컬, 이런 지역적인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성경을 해석을 하니까 성경이 아전인수격으로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의 의도를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설교가 아니고, 그건요, 프리칭이 아니에요. 그냥 스피킹 하는 거예요. 스피치 하는 거예요. 스피치. 연설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뭐 다른 분들 많이 잘 하고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성경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그거를 주관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막 스피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설입니다. 연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그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 잘 보이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여기에 들어가는 성경들이 다 있어요. 이거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시면 본문을 딱 읽으면, 아, 저 부분은, 아, 저 성경은 이때를 배경으로 하는 거구나. 이때를 배경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성경의 의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아마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다 써야 되거든요. 하나하나 다 써야 되는데. 그리고요, 내일 또 르호보암에 대한 말씀, 주일 오전 예배 때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히.